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. 이 아이 좀 보세요. 얼굴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이 납작한 분에서 저 베란다 거리 밖에서 작년 여름을 보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엄청 쪼그라들었어요.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 마커스랑 얘는 발디? 예, 발디예요, 발디. 얼굴이 엄청 쪼그라들어서 발디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낮은 분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서 이렇게 막 곁불이, 예, 공중불이 보이죠? 예, 공중불이가 나오고 얘들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나 물을 제대로 못 먹겠어. 이런 표현도 하고, 영양도 부족할 것 같고, 흙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뿐이 또 너무 얕죠. 애들 키에 비해서 얕아요. 그래서 약간 높은 분에, 집에 있는 분에 그냥 맞춰서, 분갈이 해주려고요. 색깔이 많이 빠졌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아주 딱딱해, 딱딱해. 딱딱 굳어가지고, 어머, 이거 막 이게 핀셋이 휘어질 정도로 딱딱해요. 개모예요, 개모. 하나씩 하나씩 다 분리가 될것 같아요. 키우던 아이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키워야죠. 여기 이 꽂이 자연이 꽂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거 봐요. 애들이 이 꽂이가 잘 되고 해서 아무래도 이 꽂이가 잘 되고 성장이 빠르고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싸겠죠. 그래서 국민 다육이라고 얘기하죠. 가격이 비싼 것은 그만큼 수요에 공급이 딸리니까 비싸겠죠. 애들은 그만큼 아무런 뭐 대충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죠. 이 꽂이 돼서 이렇게 자란 거 보세요. 이런 게 보면 기특하잖아요. 제가 천상 국민 다육팡인 것 같아요. 꺼내놓고요. 이파리 우선 밑에 뭉친 흙들을 좀 털어주고, 분갈이 할때 항상 그랬죠. 여기 성장점, 생장점, 자극해주기. 그러면 뿌리 잘 내린다고요. 얘들은 안 그래도 뿌리 잘 내려요. 잘 내리지만은 그래도 해줄 건 해야 되죠. 해줘야죠. 애들이 떨어진 아이도 있고, 원래 한 몸인 아이들이 아니었어. 얘들이 한 몸이 되기가 어려워요. 키우다 보면 떨어지고, 또 이렇게 분갈이도 제대로 안 하고, 안 해주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좀 미안하네요. 좀 미안해. 내가 좀 바빴단다. 요거 이렇게 엉킨 뿌리는 아예 떼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중간에 보면 뿌리가 핀셋이 막 돌아갔네요. 아까 한 다음에 아까 뽑을 때 이렇게 중간에 마른 뿌리들 있어요.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런 뿌리들은 아예 떼버리고 얘들 그래도 충분히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이들이라. 이 흙이 말라가지고 얕은 분에다가 또 물도 줄이고 해놓으니까 먼지가 펄펄 나요, 먼지가. 그래서 이제 뿌리가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굳었어요.
아무리 겨울이라 그래도 여름엔 또 땡땡 햇빛 있는 데서 비 많이 올 때는 물 엄청 먹고 또비안올 때는 물 제대로 금방 물마름이 심해서 또물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공정뿌리가 나고 옆에서 옆으로 누워서 그냥 물 먹으려고 찾아다니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새끼 달고 그랬네요. 밑에 뿌리들은 아예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얘도 꽃대가 엄청 올라왔더라고요. 얘도 꽃대 대충 잘라내고 이제 꽃대 나올 시기라. 지붕 약간 높은 분이에요. 집에 있는 분의 밑에 배수층 만들어줬어요. 깊어서 배수층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. 화분 높이에 따라서 배수층을 조금 깊으면 배수층도 좀 높게 해주는 게 좋겠죠.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이 창이나 이런 아이들은 얼굴 하나만 딱 심어주면 되는데, 얘들은 중구난방 뻗어가지고. 이게 분갈이 하기가 힘들어요. 이렇게 모양 잡아두기도 힘들고. 막 제각각이라. 어떻게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. 여기 또 애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애기 얼굴을 안 파묻히게 하려면 또 지지대를 먼저 대고요. 키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? 참 어려운 국민 다육이에요. 아이고, 창한 5개 막 분갈이 할 정도의 시간이 갔네요. 그 정도로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. 이게 나름대로 잡아준다고 잡아줬는데, 아,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걸 햇빛을 보여가면서 수영을 이제 잡아가야죠. 햇빛이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비춰주면 얘들을 해를 보려고 이쪽으로 향하겠죠.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수영이 늘어지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심어봤습니다. 아이고 힘듭니다. 힘들어요. 오늘도 구루민의 분갈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